언어도 트래블입니다. 저희는 오늘 장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레알 찐 장박. 장박을 하기 위해서. 그치, 장박 설치를 하러 갑니다. 저희가 장박을 해보려고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여러분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주 가야 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죠. 역시 돈이죠. 돈, 비용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줘야지. 하려고 했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알았어. 뭐 운전이나 해. 그거. 알았어. 비용이 몇 명이서 가느냐, 그리고 평일날 이용하느냐, 뭐 주말에 이용하느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원하시는 캠핑장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캠핑장을 정하고 나서 되게 그 다음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두 달 동안 한 사이트에서 계속 지내야 되니까 사이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은 관리동이랑 가까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죠? 관리동이랑 가까워야 아무래도 좀 편하죠. 일단은 왜죠? 캠핑하기가 화장실도 가깝죠, 매점도 가깝죠. 아닌데요? 화장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긴 하겠죠. 캠핑을 안 할 때 텐트가 주인 없이 비어 있을 때 아무래도 좀 관리동이랑 가까우면은 주인분이 많이 이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지 않을까요?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잠깐만. 왜? 그 사장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아무래도 좀 관리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관리동에 딱 가. 아우 씨, 진짜 안 터지네. 아 뭐하는 씨. 그리고 일단 장박 준비하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바닥 공사. 발도 하도 이제 수족 냉증이 있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바닥 공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좀 깨끗하게. 공사하는 거는 가서 제가 설치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이트 캠핑장 와서 사이트를 정했고요. 좀 화장실이랑 가까운데 잡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을 좀 찾다 보니까 여기로 선정을 해서 왔고요. 다행히 데크 사이트라서 평평하게 좀 텐트 수월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멀어도 괜찮나요? 괜찮기는. 일단은 준비해온 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치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제 패션 좀 괜찮지 않나요? 나 패션 오늘 마음에 들어. 오늘은 포도가 없으니까 제가 좀 이쁘게 입고 왔어요.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s together,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it feels like a little phone for me. If I be a shooting star, you'd make the way. You're out of focus, but you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내가 그거 박을 게 딴 거 할래? 아니 여기 못 박아. 왜? 나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은박 발포 매트 이거 준비했거든요. 이거 이제부터 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겹을 깔려고 하는데 길이가 넉넉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 발 시려워요. 자, 이거. 그래서 요거 샀지요. 요거 펴도 돼? 이것만 신고 하면 안 돼? 네, 신고 하자. 잠깐 쉬는 시간. 따뜻했으면 좋겠다. 난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리 따뜻해도 내 발은 차가우니까. 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품에 까는 거요. 근데 확실히 요거 조금 괜찮다. 그 다음부터? 어. 아, 그래? 우와. 여러분, 요 네이처하이크 자축 매트 장박 동안 쓸 건데. 저번에 이거 저희 하루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부피는 장난 아니에요. 부피는 장난 아닌데 이게 좀 아쉽다. 패킹 사이즈가. 근데 진짜 편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트 같은 거를 또 따로 팔아서 하는 거야? 세트가 아니고? 팔아. 따로 팔아. 옵션이야. 근데 뭐 크게 부담은 없고 그래도 오래 쓰려면은 입는 게 좋아서 쳐주세요. 바닥에 이제 이거 깔게요, 여보. 정말 힘들게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는 맨 밑에 저기 안쪽에 그냥 투명 비닐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은박 발포 매트 두 장씩 깔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깔았고 안에 카펫 깔고 이렇게 스나팜 워터저그 의자하고 테이블 이렇게 세팅돼 있고 카펫 깔아도 저희는 추우니까 그래도 의자 이렇게 하고 테이블하고 세팅을 했고요. 포도 침대. 포도 보금자리. 난로. 난로. 행어. 행어. 이너도 보여주세요. 여기도 안에 매트 하나 깔고 그 위에 이제 자축 매트 위에 전기장판 그다음에 이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침낭이나 베개는 다음에 캠핑하러 올 때 세팅을 할 생각이고요. 편하겠다. 이제 캠핑 오기 진짜 마음 편하겠다. 그쵸. 여기서 이제 두 달 동안 신나게 이제 좀 놀릴만 남았네요. 이제 그래도 오늘 좀 고생했으니까 여기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차광막이거든요. 왜 햇빛 가리게.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이게 조금 단점은 이게 했을 때 눈이 잘 안 쓸려 내려간다는 거? 위에 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밑으로 싹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보다시피 재질이. 근데 이제 어쨌든 햇빛은 많이 막아주니까. 아, 막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위에 해놓은 게 이건가? 그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최대한 이렇게.
덮어놨는데 요게 뭐라고요? 이거 차광막. 요게 차광막인데 지금 이렇게 앞뒤로 해서 스트릿 코드로 오징어팩 해가지고 연결해놨어요.